동계 계신 사회인 야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채널입니다. 저희는 오늘 11월 14일인가요? 오늘이? 11월 14일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32강전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가족 대 아스카론, 아스카론 대 가족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선출부 두 번째 게임 아스카론 대 가족, 가족 대 아스카론의 경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최현정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최 코치님 뭐 두산에도 계셨고 넥센, 기아에도 계셨고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저기 많이 있었죠. 뭐 저 고향 원더스에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온 여기 이제 뭐 프로 출신이나 또 고향 원더스에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또 지인분들이 꽤 전 게임에는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두 번째 게임 아스카론 대 가족, 가족 대 아스카론의 경기인데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스카론 대 가족의 경기. 가족의 성공으로 시작이 되고요. 가족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한동우, 2번 타자 김준영, 3번 타자 전영준, 4번 타자 신현성, 5번 타자 김태훈, 6번 타자 황용신, 7번 타자 정동채, 8번 타자 엄주환, 9번 타자 이은석 이상 9명으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아스카론의 수비 위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수가 27번 김태환 선수인가요? 백넘버는 27번 되고 있습니다. 자, 예. 투수 김태환, 포수 이민택, 1루수 강영진, 2루수 이형민, 3루수 이무재, 유격수 남성호, 좌익수 강공수, 중견수 오성현, 우익수 고구진 이상 9명으로 수비진을 짜고 있습니다. 자, 아스카론 작년 선출부 딥 펜딩 챔피언입니다. 아, 작년 우승팀이었나요? 네, 작년 선출부 우승팀이었고요. 선발 투수 김태환 선수,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선수인데 아까 몸 푸는 걸 보니까 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게 던지는데 122km 타석에는 1번 타자 한동우 선수입니다.
투구 볼이었고요. 그리고 파울. 볼 원 스트라이크. 공 사이드암이시면서도 공을 감추고 있다가 한 번에 회전이 되기 때문에 네. 스피드도 빠르고 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투수 같아요. 근데 폼이 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넘어온 폼이라고 볼 수는 그렇죠. 없지만 볼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부상이 어느 정도 있는 정도의 조금 위험한 폼이긴 한데 네. 일단 이제 본인이 부상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네. 던지고 싶다 하면 던지는 거니까. 쳤습니다만은 뒷구물을 때리는 파울. 아까 문풀 때부터 이제 제가 옆에가 아니라 이제 중계석에서 지켜봤는데 네. 스피드 이제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제 볼 끝이라 그러죠. 무브먼트 네. 또 상당히 끝이 좋기 때문에 끝에서 아마 좀 떠오르는 그런 사이드암의 유형의 투수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타자와 승부를 아 쳤습니다. 아 유격수 남성우가 점프 캐치를 해냅니다. 자, 잘 맞았는데요. 그렇죠. 못 맞은 타구는 아니었거든요. 중심에 그래도 나름 잘 맞은 타구였는데 이제 네. 힘이 제대로 실린 타구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렇죠. 공이 네. 오히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삐리삐리 그렇죠. 가는 그런 볼이었는데 유격수 남성우가 점프 캐치하면서 원아웃. 자, 두 번째 타자 선출이죠. 그렇죠. 김준영 선수 타석에 들어옵니다. 자, 유신고 중앙대 출신의 선출 김준영 선수. 상당히 엘리트 코스네요. 유신고 중앙대. 자, 빠지는 타구. 글쎄요. 일단은 첫 번째 타자를 유격수 직선타로 물러나게 했고 2구 벗어났고 확실히 선출부다 보니까 네. 조금 심판분의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은 타이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고 이제 배터리가 공략을 해야겠죠. 124까지 나오는 모습이지만 오른손 타자일 때 조금 공이 빠지는 거를 조금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공 3개가 연속으로 모두 바깥쪽 홈플레이트 기준으로 이제 좌타자 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볼이 빠지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찍어 누르려는 욕심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맞더라도 솔직한 말씀으로는 본인이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던져야 되겠습니다. 쳤습니다. 다시 유격수. 아 이번에는 잡지 못했어요. 중견수 앞에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 치고 나가는 김준영 선수.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류의 안타성 타구가 나왔는데 갖다 맞췄으면 유격수가 분명히 쫓아갔어요. 강하게 스윙을 휘둘러주니까 예, 타구가 빨랐어요. 그렇죠. 타구가 빠르니까 이제 쫓아가는 시간도 줄어들고 타구를 판단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안타로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타구였던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타구를 날린 2번 타자 김준영 선수요. 타석에는 3번 타자 전영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자 스트라이크! 변화구까지도 지금 완벽한 로케이션이 되는 모습인데요. 네. 변화구가 109km가 나왔어요. 어지간한 사회인형분들 직구 스피드로 지금 변화구, 사이드암의 변화구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어지간한 선수들도 110km 치겠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변화구, 또 변화구였는데 슬라이더 같은데 114km. 상당히 변화구도 각이 큰 변화구보다는 끝에서 짧게 범타 유도를 하기 아주 용이한 그런 변화구를 보유하고 계신 투수 같습니다. 자, 볼 카운트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아, 몸쪽. 지금도 3kg짜리 끝에서 살짝 꺾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더 선발 오더를 받아봤을 때는 양팀 선수를 뭐 제가 모든 선수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약간 양팀 다 일단 선출은 두 명씩 포진이 돼 있고 이제 문제는 아우 스윙. 지금 김성근 이름에 38번 김성감독이랑 백넘버도 똑같은 지금
유니폼을 입고 나오셨네요. 정정준 선수. 김성근 감독이 팬인가 본데요? 머리도 상당히 길고. 네, 약간은 저거는 지금 유니폼을 잘못 가져오신 게 아니라 저렇게. 네, 아니 원래 본인 건가요? 유니폼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원래 111번인데 네. 오늘 아마 유니폼을 38번으로 입고 오신 거니까. 루킹 삼진. 전영준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김태환 투수입니다. 방금은 짝 못할 수밖에 없는 볼을 네. 던져주었고요. 아, 오늘 저기 지난주에 시구장 할 때 지금 저 주심 보시고 있는 심판위원님이 약간 제스처가 늦어요. 아, 그래서 미리 멘트를 칠 수가 없는. 아,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잠시 후에 스트라이 네, 하루에 이게 안내 방송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거든요. 뭐 말을 해도 어차피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 말씀을 잘 들었고 주자 뛰었습니다. 2루! 이야! 선수가 지금 33번. 자, 글쎄요. 태그가 늦었다는 판단. 태그가 늦긴 했는데 자, 김준영 선수의 부드러운 슬라이딩. 33번 배명고 유격수 남성호 선수는 태그가 빨랐다. 에게 어필을 한번 해봤는데 저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저런 타이밍에 주자는 무조건 자기가 빨랐고 수비수는 무조건 자기가 빨랐어요. 어쩔 수 없는 동 타이밍 때는 심판의 이제 판정을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신현성 선수. 낮게 형성되면서 볼 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크 됩니다. 포수분이 이민택 포수분인데. 네, 이민택 선수. 네, 지금 2루 롱팩. 캐치를 빼는 순간도 상당히 빠르고 복귀도 상당히 좋으시네요. 웬만하면 못 뛰겠는데요. 그렇죠. 살짝 걸친 스트라이크. 지금 이분이 배명고로 나오는데 선출이 맞으시죠? 누가요? 그 포수분이요. 이민택 선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80년생이면 나풀이니까 선출 같네요. 아, 근데 나풀인가 보네요. 상당히 미쳐가지고 미트 이제 프레이밍도 포수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 같아요.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1회 초 가족의 공격은 무득점으로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 1회 말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 32강 예선 경기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 가족 대 아스카론, 아스카론 대 가족의 경기 중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말 가족의 아스카론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아스카론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고국진, 2번 타자 강공수, 3번 타자 이무재, 4번 타자 김건국, 5번 타자 이형민, 6번 타자 이민택, 7번 타자 강영진, 8번 타자 남성호, 9번 타자 오성현. 이상 9명의 선수로 선발 타순을 짰고요. 가족의 수비 위치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수 최태수, 포수 김준영, 1루수 황용신, 2루수 이은석, 3루수 한동우,
유격수 김태훈, 좌익수 신현성, 중견수 전영준, 우익수 엄주환 선수로 9명의 라인업을 짜고 있습니다. 자, 선발 투수 최태수 선수 어떤가요? 왼손잡이시고 공이 막 엄청나게 빠른, 이제 아스카론 투수에 비해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하체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그런 투수인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자완 투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타석에 1번 타자 고국진 선수 선출이죠? 자, 초구 승부. 몸쪽 낮게, 아우, 굉장히 좋은 볼을 부리네요. 몸풀 때부터 이제 지켜본 결과, 네. 이제 높은 공을 이제 던지는 투수보다는 네. 제구를 낮게 낮게 아주 잘 해주는 쳤습니다. 좌중간 가르는 안타. 정견수 이제 공 잡아서 2루까지 가네요. 주자 2루까지 2루에서 세이브. 아, 발도 빠르고 자, 잘 밀었어요. 잘 쳤어요. 아니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로케이션이 낮게 낮게 되기 때문에 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변화구도 지금 방금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밀어치고 또 이제 2루까지 또 과감하게 주루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자, 2루 차로 찬스를, 1번 타자로서의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고국진이고요. 타석에는 2번 타자 강공수 선수입니다. 자, 중출이에요 이 선수. 아, 중출인가요? 네. 이 선수를 딱 봤을 때 네. 사실 좀 야구 외적인 얘기 좀 바지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바지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강공수 선수 저한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로비가 들어왔어요. 아, 그런가요? 잘 좀 찍어달라고. 아하.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본인 잘 찍어달라고 했는데 카메라 감독님들이 아무도 안 찍네요. 와, 몸쪽. 투수 분이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또 이제 밸런스도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백넘버도 또 99번이시네요. 강공수. 네. 자, 강공수. 그렇죠. 강공수. 할 수 있을까? 자, 세 번 불러드렸습니다, 이름. 네, 입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떠한 협찬도, PPL도 없는 순수한 유튜브 채널임을 자극자드리면서. 그렇죠. 자, 강공수 선수, 거기에서 2루 주자를 불러드릴 수 있을지. 쳤습니다. 좌익선상을 벗어나는 파울. 이쪽에 이제 제구 로케이션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지금도 투수도 잘 던졌고 타자도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 플레이였어요. 지금 거는 굳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억지로 스윙했다가는 네. 힘없는 타구가 나오면서 무조건 범타가 나왔을 확률이 높았을 그런 정도의 공이었거든요. 자, 마운드의 최태수. 자, 파울. 2연속 파울을 때려내고 있는 강공수 선수요. 투구 템포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투수. 최태수 선수요. 네. 네, 상당히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공수 선수가 적시타를 터트린다면 쳤습니다. 높이 뜬 건 중견수가, 중견수가 놓쳤어요. 자, 7런인 안타. 야, 2루 주자 이제 출발했고요. 3루 돌았습니다. 자, 홈승부. 아, 못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2루 주자 고국진 선수가 스타트를 못 걸었어요. 네, 제대로 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 본인이 못 뛰었다, 잡힐 줄 알고 못 뛰었다 이렇게 지금 멘트를 치고 있는데. 자, 중견수가 전영준 선수거든요. 가족의 중견수 전영준 네. 선수 잘 쫓아갔는데 아, 조금 모자랐네요. 그렇죠. 자, 2루 타치고 나가는 강공수 선수. 주자는 2-3루. 타석에는 3번 타자 이우재 선수입니다. 아, 근데 스위치가 조금 아쉬운 게 왼손 네. 타자라 그래서 네. 항상 땡겨치는 데에서만 치중을 수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외야분들이 시프트요. 네, 시프트라 그러죠. 근데 이 정도의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투수면은 네. 정 포지션에 가 있는 것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어도 충분히 제구가 좋기 때문에 당겨서 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이무재 선수. 자, 어렵게 승부를 이어가는 최태수 투수입니다.
사실은 시프트가 반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좌타자나가 나오면 많이 당기기도 하는데 외야수가 기본적으로 네. 좌타자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프로에선 정상이거든요. 아... 왜냐면 140의 공을 강하게 당겨칠 수 있는 확률은 자 쳤습니다. 이교수 잡았습니다. 1루 아 1루에서 공 벗어나네요. 그 사이 3루 주자 호민 한 점 먼저 선취하는 아스카론입니다. 야 유격수 잘 잡았거든요. 그렇죠. 승부가 사실 아쉽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잡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던지기 네. 어려웠기도 했고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됐다면 2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1점으로 막은 거에 자 가족의 김태훈 유격수 잘 쫓아가서 그렇죠, 그렇죠. 공을 걷어냈고 걷어낸 공이 근데 아쉽게도 송구와 약간 벗어났습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김건국 선수 쳤습니다. 자 좌익수 자리 잡았고요. 3루주자 태거 못 들어오네요. 3루주자 네, 상당히 이제 좌익수가 수비를 앞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타구가 조금 많이 짧았습니다. 좌익수 신현성 선수가 안정감 있게 플라이볼을 잡아냈고 3루주자는 태그업은 했습니다만 스타트만 끊고 홈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양말도 특이하시고 배도 좀 나오시고 모자를 그냥 얹어 놓으셨어요. 장난치러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집중력이 좀 아주 대단한 좌익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좌익수 솔라이로 물러난 김건국 선수 타석에 5번 타자 이형민입니다. 초구 파울 지금도 몸쪽에 확실하게 로케이션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파울이 나온 모습이고요. 자 5번 타자 이영민 선수 초구 자신있게 스윙을 해봤던 그러나 파울로 주자 1, 3루 다시 한번 스윙 제가 저렇게 제구가 됐다면 아직까지도 야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제구가 저는 저렇게 제구 없었거든요. 선수 시절 때 저 정도 공을 던졌으면은 아마 아직도 야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구가 좋습니다. 뭐 프로도 그렇지만 아마도 쳤습니다. 높이 뜬 거 1루수 파울 라인 밖에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캐치. 자 어려웠거든요. 네네. 너무 높이 뜨니까 바울이 흔들거리는 게 분명 있었을 텐데 가족의 1루수인 강용신 선수 선출이에요. 아 선출이신가요? 네. 선출 치고는 살짝 불안하게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투아웃까지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이민택 선수 나풀이죠. 자 스트라이크 초구는 거의 스트라이크를 지금 집어넣고 항상 유리하게 카운트를 먼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가주는 지금 투수의 모습입니다. 재태수 투수가 굉장히 노련하네요. 네. 노련도 하고 저거는 이제 노련미 플러스 자신감이에요. 자 자완 투수가 제구도 잘 되고 또 로케이션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볼 배합도 좋고 자신감도 있고 현재 빠질 뻔했어요. 홈에다가 견제하는 것만큼 1루에를 이제 홈에다가 제구를 하는 만큼 1루에 제구가 좋으시진 않네요. 홈에는 잘 된지 못했죠. 자 타석에는 나풀 선수인 이민택 선수 아까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웃 공수 교대 3아웃 체인지. 저희는 2회 초 가족의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입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화성 드림팍 야구장입니다. 선출부 시구장 2경기 가족대 아스카론의 경기 1-0으로 아스카론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2회 초 가족의 공격부터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1회 초 1회 말 뭐 역시 명품 팀들의 그렇죠. 명품 공격과 수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스카론 1회에 중견수 앞에 안타를 하나 맞긴 했지만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김태현 선수가 돌려 세우면서 무실점으로 막았고 아스카론은 이제 초반에 뭐 고흡진 선수부터 강공수 선수 이어지는 연속된 안타로 한 점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의 실점은 가족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죠. 현재 스코어는 1-0인 상황입니다. 가족의 5번 타자 김태훈 선수부터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김태훈 선수 아까 수비에서 유격수를 보면서 굉장히 빠른 푸덕으로 그렇죠. 공을 쫓아가서 비록 좀 승부가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어요. 네. 유니폼에 이름을 쓰신 분은 몇 명 없고 다 별명을 쓰신 건가요? 상당히 특별하게. 아, 사회인 야구는 규정. 네, 그런 규정이 그렇죠. 네, 특별히 없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김태훈 마운드엔 아직 김태환 선수가 선발로 나와 지키고 있습니다. 초구 약간 낮게 오늘 주심을 보시는 심판위원께서 약간 높은 볼을 좋아하시네요. 네. 빨리 간파를 하고 거를 그렇죠. 빨리 네.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양팀 선발 투수들이 그런 걸 빨리 캐치를 네. 하고 심판위원의 구미에 맞는 그런 이번에 너무 높았어요. 그렇죠. 네. 적당히 높았어야 되는데 너무 높았어요. 자, 6번 타자 5번 타자 김태훈 선수 오늘 숏스탑으로 선발 출장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쓰리볼까지 몰렸네요. 그렇죠. 지금 우타자가 들어왔을 때 살짝 너무 이제 몸에 맞는 볼을 의식하는 식의 공이 조금씩 보여요. 1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왜냐면 잡아당기면서 이제 팔로스로를 던져주시는 모습이라 아 높다는 판정 스트레이트 볼넷 이제 아까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로스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팔로스로는 아니에요. 약간은 이제 본인만의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데 앞으로 뿌려주지 못하고 옆으로 강하게 잡아채는 식의 유형의 투수여서 빠지는 거를 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선출 황용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1루에서 1루수로 파울플라이를 잡을 때 어려운 타구 잘 처리했는데 1루수 자, 한번 놓쳤던 공을 날카로운 타구를 초구부터 날려주네요. 방금은 좋은 공을 던졌고 네. 잘 쳤고 네. 수비도 잘했네. 1루수 네. 아스카론 1루수 강영진 선수가 굉장히 날카로운 타구를 글러브로 막아놓고 여유있게 다시 집어서 1루 베이스를 찍으면서 원아웃 주자는 2루까지 타석에는 7번 타자 정동채 선수입니다. 초구 스윙 자 지금 아쉬운 상황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진루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원아웃의 주자 2루 스코어링 포지션에 이제 주자가 있기 때문에 1점을 따라붙을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스코어링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한 점이라도 좋은 물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배웠을 때 저런 공은 이제 가까이 붙어서 맞아라 라고 배웠는데 저렇게 날카롭게 들어온 공은 어떻게 맞습니까? 정동채 타자 김태환 투수의 날카로운 제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몸쪽으로 파고드니까 그렇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는 반대로 노리지 않고 네. 자기도 모르게 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세 번은 고민하시다가 나온 것 같아요, 스윙이. 타이밍이 엄청 뒤에서 맞아. 그냥 그렇게 포장을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 주자 묶어놓고 1루로 1루 송구가 안 좋았어요. 송구가 방해로는 아 태그가 됐다는 판정.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송구의 악송구로 인해서 이제 타자 주자의 진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막혔군요. 자 아스카론 3루수인 이무재 선수가 잘 잡아서 1루로 송구를 했습니다만 송구가 약간 빗나갔지만 1루수 강영진 선수가 태그 시키면서 투아웃. 타석에 8번 타자 엄주환. 사회인 야구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개성이 넘치는 선수들 많이 봐요.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바지 통이 베이브루스 시절에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바지를 농구 지금 스타일인데 네. 통이네요 통. 네. 상당히 개성이 넘치는 좀 가족의 팀인 것 같습니다. 자익스는 아까 모자를 그냥 얹어놓고 수비를 나가셨거든요. 얹어놓는다고 불법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개성이 충만한 팀 같습니다. 불법만 안 저지르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우 스윙. 넘어갔어요. 자 송구 홈으로 홈에서 아 슬라이딩까지 이렇게 한 점 내주는 아스카론. 2루 송구는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살짝 방심을 하셨어요. 나풀포수 이민택 선수한테 공을 던져주다가 공을 놓치고 맙니다. 자 1대1 동점. 이렇게 동점이 되면서 자 쳤습니다만 파울.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행운인 상황이죠. 사실 이제 투지의 공을 갖다 바치기도 버거울 정도로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인데 네. 알아서 점수를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자 조금은 어이없게 점수를 내준 상황.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이닝인데 자 볼 카운트 투볼 투스트라이크. 글쎄요 지금 플레이가 아스카론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자, 스윙 삼진 아웃. 이렇게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1대1 균형을 맞추는 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아스카론의 2회 말 공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선출부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 가족대 아스카론의 경기 아스카론의 2회 말 공격부터 이어드리겠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강형진 선수 오늘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타석입니다. 마운드엔 그대로 최태수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스피드가 1회부터 지금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늘 명품 투수전을 조금 기대를 해봐도 야 스트라이크.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감탄을 해가지고 본분을 잠시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공을 진짜 아름답게 던지십니다. 자 헛스윙 삼진. 공 3개로 강영진 타자를 요리하는 최태수
투수입니다. 자, 지금 좌석에는 네. 아, 네, 말씀하십시오. 8번 타자 남성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항상 투수를 이렇게 바뀔 때마다 네. 어떤 식의 투수인지 장점을 한번 말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1회 때 말씀드렸던 거는 다르게 진짜로 물어보신다면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공을 아름답게. 자, 남성호 루틴 여전하네요. 왼쪽 어깨 한번 털고 아시는 분인가요? 고개 한번 흔들고. 자, 잘 보세요. 네. 자, 왼쪽 어깨 한번. 아, 저 루틴 네. 있어요. 자, 핫스윙. 뭐 루틴 있을 때 너무 강하게 돌려가지고 본 스윙 때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스윙이.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제까지 다른 대회 유소년 팀 감독인데. 아, 그러신가요? 다른 대회 하고 지금 오늘부터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자,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선출이어도 치기 쉬운 볼이 아니죠. 자, 허킹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최태수 투수입니다. 선출을 9위가 삼진으로. 아, 남성호 선수는 선출 아니에요? 아, 근데 요즘은 네. 자, 타석에 9번 타자 오성현 진짜 선출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선출이 이제 등장. 당연히 네. 유소년 이제. 자, 그런 얘기 넘어가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초구 승복 헛스윙. 아, 진짜 선수들도 헛스윙 시키는 그런 지금. 최태수 투수. 투수가 템포도 빠르고. 와, 지금 본인 리듬으로 계속 끌고 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잘 지켜줬습니다. 타자가 본인 리듬에 지금 딸려오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타자를 전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자, 작년 선출부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아스카론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최태수 투수입니다. 9번 타자 오성현 선수 오늘 첫 타석. 아, 높은 볼 3볼까지 몰리는 최태수 투수. 아, 9번 타자가 선출인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최태수 선수가 일단은 신중하게 승부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최태수 선수 템포도 상당히 빠르고 네. 스윙! 자, 풀카운트 변화, 직구를 노리고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변화구가 들어오니까. 자, 역시 노림수가 있네요. 오성현 타자도 노림수가 있고 최태수 선수도 파울. 지금 121km까지 찍혔는데 심지어 제가 이 선수를 좋은 면만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심지어 볼끝까지 더러워요. 아, 볼이 치기가 상당히 힘들게 약간 휘어서 이제 싱커성의 공이 들어옵니다. 쳤습니다. 파울 포수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자, 어려운 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구장이 뭐 그렇게 큰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타석에 9번 타자 오성현 선수 오늘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선출 오성현. 마운드에 최태수 3투 풀카운트. 와, 스윙 삼진. 2회 말 삼진 3개로 아스카론의 공격을 막아낸 최태수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3회 초 가족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가. 아니 원래 끝난 건데. 빨리 와. 나와. 거기 좀 있어.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가족 대 아스카론, 아스카론 대 가족의 경기. 팽팽한 투수전 양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명품 투수전. 자, 타석에는 가족의 9번 타자 이은석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초구, 아, 힘이 들어갔나요? 지금 심판분이 포수가 안 잡았다고 이렇게 살짝 포수분을 때렸거든요. 아, 왜냐면은 선출부 경기는 투수들 보통 120을 상회하는 공을 그렇죠. 던지기 때문에 피하면 안 돼요, 심판분이. 그리고 뭐 비출부는 이제 심판위원들께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중학교 수준으로 본다면 선출부는 고등학교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본인 직접 1루베이스 태그 아웃. 고등학교 수준의 그 스트라이크 존으로 보기 때문에 안 돼요. 저러면 안 됩니다. 아스카론의 포수 이민택 선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인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포수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한동우 선수 첫 타석 유격수 직선타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초구. 스트라이. 지금 첫 김태환 투수. 김태환 투수도 최태수 투수에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네. 좋은 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원스트라이크 제 2구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하는군요. 이전 경기가 사실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면은 네. 이번 경기는 아마 3점 내외 진짜 1점 1점이 소중한 플레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양 팀 투수가 볼이 좋은 것만은 둘째치고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구수 관리가 좀 잘 되는 모습이라. 자, 그렇죠. 네네. 자, 2번 타자 김준영 선수 오늘 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선출입니다. 선출입니까? 두 번째 타석. 아우, 그때 치는 양팀 투수들이 선출이 아닌데 선출이 나왔다 그래서 약간 선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던지고 있어요. 자, 작년 선출부 디펜딩 챔피언인 아스카론을 자, 투볼까지 몰리고요. 아, 원볼 원스트라이크군요. 아, 참 선징이었죠. 예. 벌써부터 이제 정신이 없기 시작하네요. 오늘 다섯 게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게임째다 보니까 어제 여섯 게임하고 자, 낮게 형성되면서 진짜 투볼. 그렇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치 해설하는 코치들은 이제 저희들이 로테이션을 도는데 카메라 분들이나 PD님이나 아니 카메라도 오늘은 로테이션이 없네. 어제까지는 로테이션. 아, 그랬나요? 중계를 하시는 지금 서 의원님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김준영 선수가 아 이걸 놓치다니 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지금 이제 약간 변명의 인공 눈물을 변명의 의미로 공이 잘 안 보였다. 아 저도 인공 눈물을 자주 쓰는데 인공 눈물 집어 넣으면 잘 보이긴 하는데 넣자마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눈을 한 20번 정도 깜빡여야죠. 자, 두 볼 두 스트라이크. 아, 파울. 자, 눈물 인공 눈물이 지금 눈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흡수가 아직 안 됐을 거거든요. 자, 우리 김준영 선수 오늘 중견수 앞에 안타를 기록했던 김준영. 아, 3볼까지 볼 카운트 승부를 끌고 갑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던 이런 볼을 그 전에부터 계속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지금 방금 이런 자, 이거 봐요. 눈물 계속 만지잖아요 지금. 아 괜히 넣었어. 그쵸, 그쵸. 이런 표정이죠. 네. 그리고 인공 눈물을 넣고 이제 바람이 불면 눈이 너무 시렵지 않습니까? 야! 쳤습니다. 중견수 유격수 중견수 야! 아, 쳤어요. 자, 아 이게 지금은 심판 아니 저기 아스카론 같은 팀은 캐치 후에 다음 동작에서 했다고 네, 지금 어필을 하는 거고요.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포구 동작에서 이어진 거예요. 네, 이어진 거로 아마 판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멈춘 동작이 없이 캐치를 하고 예, 이어졌거든요.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이제 글러브가 땅에 이렇게 밀리면서 캐치가 네. 네, 그 빠졌던 부분이라서 어쨌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중견수인 그 오성현 선수, 선출 오성현 선수의 플레이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타자인 김준영 선수가 전력 질주로 2루까지 달린 것도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사회인 야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진짜로 거의 뭐 실업 야구 수준은 될 정도로 지금 팽팽합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준영 선수고요. 오성현 선수가 광주일구 출신이시네요. 광주일구 저런 플레이 중견수 오성현 네, 그렇죠. 선수 예. 저런 플레이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에 숙달을 하신 그런 선수죠. 투아웃에 찬스를 맞은 가족 원볼 원스트라이크. 타석에는 전영준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유니폼에 김성근 감독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전영준 선수. 자, 2루! 아, 송구 좋았는데 풍속이 지금 송구는 좋았는데 유격수 남성호 선수가 조금 앞에서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살짝 늦었어요. 예, 타이밍. 예, 2루 베이스 들어가는 타이밍이 늦었고 자, 투수 이민택 선수 나풀이거든요. 이민택 선수와 남성호 유격수 남성호 선수의 호흡이 약간 안 맞으면서 주자를 그렇죠. 잡진 못했고요. 스트라이크. 네, 저런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시합 때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팀이 서로 모여서 훈련을 많이 아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명품 경기네요. 그렇죠.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만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사실 사회인 야구분들이 훈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제 바쁜 일정들로 인해서 그렇죠. 다같이 맞춰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렇죠. 여기 팀은 진짜 훈련을 아주 잘 해온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볼넷을 내주는 지금은 타자분이 피하려다가 맞으려고 그랬는데 변화구여서 들어왔어요. 네, 일단 볼은 확실한데 뒤늦게 맞으려고 들이미셨는데 맞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전영준 선수가 타임을 걸고 마운드로 올라갑니다. 글쎄요, 뭐 바꿀 것 같진 않고 그렇죠. 네, 오늘 점심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끝나고 화성에서 먹고 갈지 아니면 가서 먹을지 넘어가서 먹을지 그렇죠. 아니면 휴게소에서 먹을지 그렇군요. 자, 일단은 김태현 투수가 잘 던져주고 있고 또 이민택 투수가 리딩을 또 잘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사회인 야구든 프로야구든 아마야구든 포수분들은 항상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타자 신현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이고요. 주자 1, 2루의 찬스에 4번 타자 신현성입니다. 초구 빠졌네요. 자, 1, 2루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를 합니다. 그러면 사인의 반대 코스로 반대 초구가 되면서 투수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투수가 포수에게 미안하다고 사인을 보냈고요. 반대 투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주 선수 때 잘했던 거죠. 의도와는 다르게 바깥쪽 사인 가는데 몸쪽 막 기가 막힌 볼들을 자주 던졌거든요. 자,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포수 이민택. 자,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몇 안 되는 기회예요, 지금. 자, 좋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드디어 공수 교대. 저희는 잠시 후 3회 말 공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오! 오! 아, 우석 코치. 아, 안녕하세요. 오. 어,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았던 거. 뚝 떨어집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가족대 아스카론의 경기, 팽팽한 투수전의 양상, 또한 수비전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양팀 뭐 듣던 대로, 명성대로. 아스카론이야 당연히 디펜딩 챔피언이니까요. 당연한 실력인 줄 알았는데, 가족도 사실은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굉장히 네. 잘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듣던 대로 양팀 모두 명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경기가 홀드로 끝나서 두 번째 경기도 뭐 좀 타격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팀 투수들도 좋고 그렇죠. 아, 수비가 정말 촘촘하게 이루어지네요.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고국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첫 타석에서 2루타를 터뜨렸던 고국진 선수. 역시나 또 과감하게 초구부터 바로바로 카운트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최태숙 투수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고국진, 마운드엔 최태수 쳤습니다만은 파울라인 그물망을 직접 때리는 파울. 최태수 투수도 상당히 잘 던지는 투수네요. 근데 이제 양팀 선발 투수의 차이점이라면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런가요? 자, 타석에는 고국진 선출이고요. 오늘 첫 타석에서 2루타로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록팀 좋네요. 김준영 투수. 그렇죠. 투수가 이렇게 자신있게, 양팀 투수가 자신있게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포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포수 김준영, 투수 최태수, 타자는 고국진입니다. 아, 높게 형성되면서 풀 카운트로. 선출이기 때문에 유인구로 가겠죠? 그렇죠. 유인구로 갔지만 속지 않는 고국진. 베이스 볼스로 1루까지 진루를 합니다. 다음 타자는 2번 타자 강공수 선수. 저한테 로비 들어왔다고 했던 아, 강공수 선수군요. 중출이죠. 네, 이름을 세 번 외쳤다 서 의원님께서. 바지가 부담스러워요. 하체가 좋은 거죠. 그렇죠. 쳤습니다마는 파울. 지금 저렇게 투수가 몸쪽 로케이션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주는 투수를 만났을 때 오른손 타자 입장에서는 네. 같은 위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뒤쪽으로 살짝 물러나서 조금 가운데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치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렇게 로케이션 되는 건 사실 노리지 않는 이상 치기가 힘들거든요. 아, 가서 얘기해주고 싶네요. 로비의 값을 확실하게. 자, 스트라이크 그냥 놓치는데요. 몸쪽 짚고 던지고 갸우뚱거리는 강공수. 몸쪽 짚고 던지고 바깥쪽에 저렇게 던지면 뭐지? 지금 높지 않냐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주심이 높은 공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타자들도 그걸 파악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서희원님이 견제 경기 초반에 딱 파악한 것처럼 계속 네. 살짝 높은 공에는 자꾸 손이 올라가는 모습. 자,
이찬현에게 강구 선수가 죄송하다고 했겠죠? 그래야죠. 쳤습니다. 1루수 아 파울 크게 벗어나네. 공장까지 넘어간다. 자, 강공수 선수는 지금 투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노려치기보다는 이제 그냥 툭 갖다 맞추는 타격이 그렇죠. 될 것이고 그렇죠. 최태수 투수는 본인 뜻대로 이제 끌고 가면서 뭐 삼진을 잡으려고 또는 더블 그렇죠.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로 2루에서 아웃 1루로 1루에서 달리기가 상당히 빨라요. 세이브. 강공수 선수의 발이 조금 빨랐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죠. 아 3루수가 한 번에 던지질 못했어요. 네. 예. 살짝 이제 캐치 후에 왜냐면은 베이스를 한번 밟고 네네. 던졌고 살짝 밀렸어요. 예. 발목이 안 돌아간 게 다행이에요. 좀 예. 너무 열심히 3루 베이스를 3루수 한동훈 선수가 그 공을 잡고 나서 3루 베이스를 밟으면 살짝 발목이 돌아갈 뻔했어요. 네. 위험했습니다. 자, 와, 잡았어요. 와, 이건가요? 왜 굳이 저렇게 원스텝으로? 베이스 뒤로 하네요. 자, 강공구 선수는 지금 네, 플라이 때는 베이스에 이제 리터치를 하고 그렇죠. 야, 투수 직선타. 괜찮으시다는 사인을 최수 투수. 너무 야, 좋은 캐치 이후에 너무 더블. 아니 더블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아까 견제도 그렇고 1루에는 제구가 안 되시나 던지면 봐요. 안 되겠네요. 네, 1루는 그리고 또 여유 있었거든요. 아예 스타트를 뺏기셔가지고 그렇죠. 그냥 툭 던지셔도 됐는데 조금 급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1루 주자도 리터치 플라이볼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죠. 리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뛰려고 하셨어요. 아니 공이 이제 본인은 빠지는 걸 보고 갔는데 아 리터치를 안 했구나 직선 탄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아니 그러고 또 갔어요. 리터치 아 그러고 또 갔어요. 네. 다시 왔어요 또. 자 4번 타자 김건국 선수 첫 타석 트와이스 플라이아웃. 저희가 이렇게 자 오늘 아 방금 투수 직선타로 물러났던 이무재 선수 3번 타자 굉장히 날카로운 타구를 1회에도 네네. 유격수 깊은 곳에 쳤습니다. 자 우익수가 아 우익수다 그리고 놓쳤어요. 뒤로 빠쳤어요. 자 펜스까지 굴러가는 공 이거 홈가 1루 주자 강공수는 여유있게 오민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아 이거는 무리할 정도의 타구가 지금 상황도 아니었고 아니었는데 아니면 슬라이딩을 좀 과감하게 했었으면 엄주한 우익수가 너무 아쉬운 플레이네요. 욕심을 이게 그러니까 할지 말지 그렇죠, 고민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그냥 안전하게 처리하고 그렇죠, 그렇죠. 잡으려면 잡았어야 되는데 잡을까 말까 잡을 수 있을 듯 이런 플레이가 지금 됐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지금은 상황상 과감한 플레이보다는 좀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맞거든요. 네. 왜냐면은 경기가 너무 지금 타이트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 자, 다석이는 5번 타자 이현민. 아우, 좋은 볼을. 근데 투수는 정말 잡고 있네. 왜 어렸을 때 야구를 안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멘탈도 진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높이 뜬 공. 포수가 아, 놓치네요. 저희 중계하고 있는 제 앞에까지 와서 얼굴을 가까이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김준영 포수 잘 생겼네요. 상당히 날카롭고요. 잘 생기셨습니다. 타석에는 이형민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 첫 타석에서 1루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슬라이더를 체인지업도 던질 줄 아시네요. 서클 체인지업이었거든요 방금은. 아 그래요? 네 방금은 가운데로 아니 몸쪽처럼 이렇게 쭉 오다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가라앉는 그런 종류의 체인지업이었는데 저보다 잘 던지셨어요. 그러고 몸쪽 빠졌다는 판단.
역시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 초등학교 수준의 스트라이크 존이기 때문에 빛을 보였으면은 아 이건 들어왔어요. 루킹 삼진 프로야구였어도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3아웃 공수 교대 점수 역전시키면서 3회 말 아스카르나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아스카론의 3회 말 공격. 아, 우익수의 약간은 좀 아쉬운 수비 그렇죠. 때문에 점수를 결국 가족이 내줬고요. 뭐, 엄조한 선수 입장에서는 그 타구를 뭐 판단을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 수비 하나가 아쉬워서 점수를 내줬어요, 가족은. 네. 자, 가족의 반격이고요. 1구 헛스윙. 5번 타자 김태훈 마운드엔 여전히 김태환이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김태환 선수 지금까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나가는 빠져나가는 타구 볼 주수가 50개를 향해 감에도 불구하고 4인 야구분들 사실 30개 던지면 힘 빠지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구속을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체력이 상당히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볼넷으로 한번 출루를 했던 김태훈 선수입니다. 오늘 유격수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김태훈. 아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사실 바깥쪽을 요구하긴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타자가 몸쪽으로 느껴지면 몸쪽 공인 거예요. 너무 좋은 공이었어요. 카운트까지 타자 김태훈 선수가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타석에 지금 바짝 붙어가지고 몸쪽을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가까워 보이게 자 결과적으로 볼넷을 얻어간 모습이고요. 볼넷으로 출루하는 김태훈 다음 타자는 선출 황용신 선수입니다. 쩍거리시면서 들어오시는데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주고받고 잠시 얘기를 한 후에 돌아갑니다. 황용신 타자 첫 타석에서 블루스 땅볼로 견제. 다시 한번 견제. 아우 날카로운 견제군요. 아 다시 한번 세 번째 연속 자 견제. 뛸라면 뛸라고 지금 하면서 리드를 한 발이라도 줄려. 와 근데 리드 또 나가요. 자존심 싸움. 이 정도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견제.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는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타자와 주자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또 나가요. 또 나가요. 자, 이번엔 아예 풀었어요, 발을.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도 주자가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예요. 자, 이번에는 아예 템포를 짧게 가져갔죠. 빠른 킥모션으로 네. 투구를 이어가는 김태환 투수입니다. 자, 지금 주자랑 투수랑 기싸움이 아주 이젠 아예 그냥 멀찌감치 나가 있어요. 세트 모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투 스트라이크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꽂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용신 선수는 뭐야 뛰겠다는 거야 안 뛰겠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말리 볼 준비를 스트라이크를 다 놓쳤어요 네네. 지금 그렇죠. 노하우시면 일단 갖다 놓을 때까지는 안 치는 게 이제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도루를 먼저 하게끔 네. 기다리는 게 아! 결국 볼 빠졌습니다. 자, 결국은 김태쿤 주자가 이겼어요. 맞아요. 근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본인은 이겼을지 몰라도 지금 타자가 투 스트라이크로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또 스코어링 포지션에 가 있으니까 아웃 카운트가 하나 혹시라도 삼진을 먹더라도 진루타의 형태의 느낌같이 된 거니까 네. 여기서 좀 따라 붙어야 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로킹 삼진! 김태환 선수가 선출 황용신 선수를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타자가 진짜 얼어붙을 정도의 얼어붙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 볼은 이게 사실은 주자가 투 스트라이크를 주자가 두 개의 투 스트라이크를 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양보했어요. 황용신 선수 쳤어야 되는데 네. 너무 양보했어요.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정동채 오늘 첫 타석 땅볼로 물러났고 두 번째 타석입니다. 혹시 2루수와 유격수가 네. 묶어주는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네요. 3루도 과감하게 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아, 크게 빠지네요. 지금도 미리 먼저 열어주기 때문에 더가웃에서 더 나와, 리드 더 나와 라고 지금 콜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과감하게 3루까지도 파고들 수 있으면 파고들 될 것 같아요. 아, 호시텀텀 3루를 노리고 있네요. 아, 공 빠졌어요. 3루로. 아, 본인의 발로 세이프 선언. 본인의 발로 지금 3루까지. 도루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리드를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게 되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 플레이의 정석입니다. 지금 김태쿤 선수가 본인의 발로 1사 3루의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아, 이거 시프트가요. 그렇죠. 지금 땅볼이 전타석에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 2루수를 아주 앞으로 끌어모았고 지금 유격수 남성훈 선수가 포수가 투수한테 그렇죠, 공을 그렇죠. 던져줬는데 백업을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전진 수비 섬세한 플레이입니다. 한 점도 주지 않겠다는 아스카론 스윙. 자, 3볼에서 투 스트라이크까지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갑니다. 지금은 상황이니만큼 자기 자신의 풀스윙보다는 그냥 진짜 내야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아, 크게 벗어나면서 자, 전진 수비가 의미가 없는 모습이죠. 다행히 이민택 포수가 잘 받아줬어요. 하지만, 이거 빠졌으면 또 한 점이거든요. 하지만 타자 주자가 좀 체격을 봤을 때는 도루를 지금 포수의 타이밍을 뺏어서 도루를 하는 능력 정도는 없어 보이니까 방살 플레이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가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이 오늘 경기 이 경기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석에는 8번 타자 엄주환 선수.
아쉬운 수비를 보여줬던 엄주환 타격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실수했던 거를 본인이 만회하면 네, 된다. 방망이로 만회하면 됩니다. 자 몸쪽 높은 볼. 이런 같은 경우는 좀 품에서 많이 빠진 모습이죠. 자 심판이 투수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아 퀵피치를 하지 말라고. 아 타자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빠르게 세트 모션 그렇죠. 세트 모션이 딱 들어갔을 때 확실한 멈춤 동작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던졌다. 오, 지금 주의를 주는 모습이네요. 아우 좋은 거네요. 자 엄주환 선수 첫 타석에선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타석 자 타격으로 만회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엄주환 타자 주자 1, 3루의 찬스 제 3구 아 공 아 공 아 떨궜어요. 3루 3루 주자 아 늦었어요.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까지 네,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 3루 주자가 지금 예 네. 아니 지금 김태훈 3루 주자가 발도 상당히 빠르고 그렇죠. 들어가다가 역모션에 걸렸는데 네네네. 그걸 다시 슬라이딩하면서 네. 물론 이민택 포수가 굉장히 송구도 좋았어요. 그렇죠. 와 이거는 송구 능력이 전혀 아니 전혀가 아니라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야 이거는 뭐 포수도 이민택 포수도 잘했고 3루 주자였던 김태훈 주자도 굉장히 잘한 플레이고 공 빠집니다. 자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까지 자, 이러면... 선착을 그렇죠. 이러면 병살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또 전진 수비를 했거든요. 이러면 또 유리한 건 사실 가족 쪽이에요. 네, 유격수 2루수가 많이 1루수까지 상당히 전진해 있는 그렇죠. 아, 빠졌습니다. 볼래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1루를 채우고 그렇죠. 다시 네. 또 병살 플레이를 병살 플레이를 어차피 수비가 좋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진짜 3루 주자인 김태칸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게 네. 순전히 본인이 만든 말루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네네. 부상해서 자 지금 교체를 하나요? 아님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아니 투수분이 내려오시길래 아, 포수까지 마중을 나가신 건가요 감독님을? 포수까지 불러 올리는 걸 보니까 네. 뭔가 작전이나 뭐 이런 로케이션에 이제 지시를 하실 네, 것 지시가 같습니다. 있을 것 예. 자, 에스카론의 강영민 감독이 투포수를 불러 세우고 아 결국 교체가 아 교체가 되는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타! 또 변화구에요. 아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아스카론 만루까지 몰린 상황에서 선발 투수 김태환 선수를 내리고 오늘 지명 타자 4번 타자로 자리하고 있었던 김건국 선수가 구원 등판했습니다.
그렇죠. 에이스 이렇게 위기 상황에 올라왔다는 것은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스카론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구 투수 운영 방안에 김건국 선수가 이 1사 만루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선두 타자 9번 타자 이현석 선수를 상대합니다. 초구 스윙. 자, 투수를 도와주네요. 네, 방금은 본인 헬멧 쪽으로 공략 나왔는데 스윙을 하셨어요. 첫 번째 타석에서 일루수 땅볼로 물러났던 이윤석 선수 초구 스윙이었고요. 자, 2구. 자, 약간 높다는 판단. 자, 지금은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는 못 올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자, 스트라이크 꽂아넣는 김건국 투수. 진짜 발루인 상황에 올라와서 전혀 미축된 모습이 없네요. 자, 최상의 시나리오는 경살 타겠죠? 그렇죠. 아! 스윙! 삼진! 경살 타 필요 없이 내 손으로 끝내겠다.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김건국 선수 9번 타자 이은석 선수를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한동호.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지금 아스카론의 포수가 스위치를 네, 오히려 좌타전대 왼쪽으로 지금 배치를 시켰어요. 아우 좋은 볼이네요. 자, 이민택 포수가 수비수들을 위치를 조정한 후에 자신있게 김건국 선수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3아웃 체인지! 1사 만루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김건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4회 초에 가족의 공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 만루 1사 만루까지 결국 이제 볼넷으로 예, 김태환 투수가 볼넷을 3개나 내주면서 물론 이제 시작은 김태쿤 6번 타자의 그 발로 그렇죠, 그렇죠. 시작을 만들어냈던 1사 만루의 찬스를 아스카론이 틀어 막았어요. 그렇죠. 예, 김건국 투수를 구원으로 올리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그래서 한 점차 리드를 지켜내고 있고 이래서 디펜딩 챔피언이 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짜임새 있는 플레이가 그렇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투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이렇게 작년에도 챔피언을 하고 올해도 또 우승 후보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이민택 선수 오늘 첫 타석 3사 땅볼 나풀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그러나 뒤로 넘어 금을 뒤로 넘어갔는데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이 이게 이제 야구장 내면이 그렇죠. 한 군데 촘촘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밖에 대기와 금을 바깥쪽으로 대기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쪽에 선수들이 이제 다음 게임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볼이 날아가면 안에 있는 선수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렇죠. 되게 훈훈한 목소리 볼을 외칩니다. 네, 혹시 조심하라고 계속 볼 외쳐주십니다. 아, 낮게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자, 여기에서 아스카론이 만약에 점수를 얻는다면 분위기는 아스카론으로 급격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위기를 잘 막았던 아스카론. 공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 걸쳤다는 판정. 지금 최태수 투수 같은 경우는 네. 변화구도 로케이션을 바깥쪽 몸쪽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세밀한 지금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이민택 타자입니다. 오늘 포수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민택. 스트릿 풀 카운트.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이민택. 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강영진 선수. 첫 타석에 삼진으로 몰아나가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초구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로 송구가 크게 벗어났어요. 자, 1루 주자는 홈까지. 여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하려고 그랬나요? 그렇죠. 급한 것도 있었고. 자, 3루수 한동호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실책이 나오고요. 사실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전이닝 같은 경우는 발목 베이스를 밟으면서 제대로 중심 이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좋은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네. 방금은 이제 조금은 너무 크나큰 실수였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7번 타자 강영진 선수가 1루에서 대주자 김병근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투아웃에 주자가 없어야 되는데.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남성호 선수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이러면 또 뛰겠죠. 자, 초구 자신있게 돌려봤는데 파울. 포수분의 롱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작전을 통해서 중간에서 이제 3루 주자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자, 남성호 공 앞으로 떨어뜨려놨고요. 투수가 정말 포수가 블로킹을 잘해주면은 네. 내가 정말 한 번씩 드는 생각이 네. 포수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벽에다가 던지는 느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신뢰가 무한한 신뢰가 생겨요. 네, 그런 모습이 지금 포수분의 블로킹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블로킹 다시 잘 해냈고요. 볼 카운트는 투 볼 원 스트라이크. 자, 타석에는 남성호. 아, 타임을 외치고 잠깐 뒤로 빠져온다. 빠르다고 느꼈나요? 그렇죠. 타자가 일단 타임을 걸고 뒤로 좀 빠져갔고요. 최태수 투수 남성호 타자. 변화구가? 지금 남성호 선수가 이걸 놓치다니. 또 그 전 타석에도 남성호 선수 그러지 않았나요? 다른 선수였을까요? 자, 김준영 포수에게 물어봤어요. 변화구 뭐야?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 변화가 왔을 때 지금 이 구질은 무엇인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자, 투투. 싱 삼진으로 본인의 힘으로 남성호를 돌려 세웁니다. 자, 이렇게 원아웃을 만드는 최태수 투수입니다. 자, 가족 입장에서도 네. 무사 1, 3루에서 무실점으로 만약에 맞는다면 그러면 뭐 다시 또 분위기가 가족으로 그렇죠, 넘어가거든요. 타석에 9번 타자 오성현 선출입니다. 자, 제1구 헛스윙.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던 오성현 오늘 두 번째 타석. 야, 양팀 투수들이 와, 너무 명품전의 투수. 오늘 경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볼이 많았기 때문에 병살류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게 형성되면서 볼 카운트 원볼 원 스트라이크. 전체적으로 로케이션이 낮고 몸쪽을 즐겨서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플라이볼보다는 땅볼을 많이 타자들이 쳐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던치 그렇게 가능할지. 아, 스윙. 아. 자, 1루에는 대주자로 투입된 김병근 선수, 3루에는 6번 타자 이민택 선수가, 그리고 타석에는 오성현 선수가 서 있습니다. 마운드 위에 최태수 선수. 볼 카운트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낮게죠. 주자 1, 3루 4구 높게 형성되면서 볼이 선언됩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만들어놓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승부를 펼칠지. 자, 몸쪽의 변화구일 것 같거든요. 또 자, 쳤습니다만 파울. 승부를 과감하게 했는데 지금 타이밍에 밀리는 모습. 아, 이거 조심스러운 판단이긴 하지만 네. 두 팀이 너무 일찍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기가 8강이나 4강, 결승 이렇게 만났으면은 정말 박진감이 더 넘쳤을 텐데.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팀을 이제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속된 말로 사실상 결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구장에도 그 지금 잘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아서. 변화구 쳤습니다. 파울. 지금 던진 이 변화구에 슬라이더 또는 커브로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 변화구 지금 이 변화구에 떨어진 낙차가 크기 때문에 땅볼을 타자들이 쳐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방금도 로케이션이 아주 잘 되는 모습. 좋은 타이밍의 견제를 잘 해줬고요. 최태수 투수. 아, 잘 참았어요. 스리트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타자 오성현 선수. 주자 1, 3루 상황에서. 자, 다음 타자 또 1번 타자 고국진 선수도 선출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병살 타죠. 승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아, 볼넷을 내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 만루에 1번 타자 고국진 선수에게 찬스가 이어집니다. 1회에 중견 수박미 2루타를 쳤던 고국진. 어렵게 승부가 이어지네요. 똑같은 현상이 4회 초의 상황이 똑같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국진 선수가 주루가 또 빠르기 때문에 암살타를 잡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 전에 암살타를 유도를 했으면 암살타를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타석에 들어온 고국진 선수. 아, 이거 놓쳤어요. 이게 초부터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막 드리려는 찰나에. 그렇죠. 그리고 쳤습니다만 파워. 만루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승부를 해서 벌써 스트라이크 투수에게 상당히 유리한 볼카운트로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부터의 승부가. 그렇죠. 아예 가운데다 찍어 눌러! 3루 세이브. 양 팀 투포수들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한번 먹으니까. 자, 1사 만루의 위기를 최태수 선수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에 반해 아스카로는 이 득점 찬스를 이어가야 합니다. 쳤습니다! 1루수 맞고 구절된 볼! 3루 주자 오민! 2루 주자 3루 들어서 오민! 1루 주자도 3루에서 멈춘 주자! 아! 들어오나요? 아! 들어왔어요! 세이브! 타자 주자는 세이브! 싹쓸이 3루타를 날리는
고국진 선수. 자, 지금 상황이 아 글쎄요, 가족의 일루수인 황용신 선수가 아 빠른 타구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좌타자의 빠른 타구였기 때문에 지금 공을 이렇게 거의 글러브를 갖다 대긴 했는데 그게 아 우측 라인을 타고 나가버렸어요. 그 사이에 3루주자 뭐 여유있게 호민을 했고 그렇죠. 2루주자도 여유있게 호민을 했는데 사실은 1루주자가 멈춤 지시를 받았거든요. 네네. 오성현 선수가. 근데 3루베이스 코치가 멈추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냥 보고 판단하고 그냥 대시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3루에서 홈에서 세이 그 사이에 타자 주자는 2루 교국재 선수는 2루를 돌아서 또 그 사이에 3루를 파고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 투수가 교체되나요? 네. 외야에 있던 분이 걸어오셨는데 중견수 분이신가요? 네. 아 그런 것 같네요. 네, 중견수 보셨던 분이 이제 투수로. 38번 저기 지명타자죠 이분. 아 지명타자이셨네요. 아닌가요? 몇 번이죠 등번호가? 38번. 아 전형 중견수 보시던 전형준 선수.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에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아스카로니 고국진 선수의 1루 쪽 강습 안타를 1루를 거의 꿰뚫다시피 해서 3점이 들어왔고요. 투수는 가족 투수는 바뀌었습니다. 전영준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연습 투구하는 걸 봤는데 볼이 굉장히 좋네요. 상당히 빠른 볼을 던지는 어이구! 몸 풀 때는 125짜리 직구를 던지고 시합때 98km짜리를 등에다가 던지는 모습입니다. 자, 강공수 선수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합니다. 타석인 3번 타자 이무재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1회에 유격수 내야 안타로 출루했던 이무재 선수. 자, 투수가 주자한테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고요. 128km까지 지금 던지는 모습이고요. 쳤습니다만 파울. 지금 중간 지금은 포수가 던진 공을 맨손으로 잡았어요. 갑자기 좀 더 개성이 독특하신 선수 같습니다. 타임을 외치는 버스트 대주자 75번. 자, 대주자로 바뀌네요. 75번 김항용 선수가 대주자. 아, 사고 맞았던 그 강공수 선수가 네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김항용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다섯에는 계속해서 이무재 선수. 자, 주자 1-3루 찬스를 계속 이어가는 아스카로. 아직은 위기예요 지금. 네. 지금 투수가 몸이 제대로 안 풀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공을 잡은 이후에 어깨를 지금 계속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3-4-5 클린업 트리오에 걸려있거든요. 아 다섯이. 그런가요? 네.
쳤습니다. 3루관을 가르는 깔끔한 안타.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1루 주자는 2루까지. 자, 여기서 한 점 더 추가하는 아스카론. 스코어는 6-1이 됩니다. 아, 이무재 선수 잘 치네요. 방금 스윙이 아주 간결하게 잘 나왔어요. 스피드도 20 후반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자, 타석에는 4회 초 만루 위기에서 팀을 구해낸 4번 타자 김건국. 자, 투수로 올라가서 1사 만루 상황에서 구원으로 올라가서 팀을 그렇죠. 구해낸 김건국 선수가 또다시 찬스에서 타석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팀을 위해서 멋진 공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올 카운트 투볼. 아웃풀. 자, 이 굉장히 양팀 모두 짜임새 있고 촘촘한 팀이라서 그렇죠. 점수차가 사실 지금 5점이면 상당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쳤습니다만 파울라인 밖으로 크게 벗어나네요. 지금도 위험할 뻔했어요. 우익수가 제 생각에는 너무 좌익수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 120 후반의 공을 던지고 있고 아무리 4번 타자라지만 네. 120 후반의 공을 아니 이렇게 지금 밀어서 쭉 밀어서 친다고 한다면 우측에 좀 공간이 좀 넓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지금은 다시 정상 수비 위치로 옮겼고요.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자, 인필드 플라이 선언이 됩니다. 이거를 2루수는 중견수 방면으로 가고 유격수가 와서 잡았네요. 배타! 자, 인필드 플라이 선언이 되면서 투아웃. 네, 대타 17번 대본 대본은 아 대타군요. 네. 김재학 선수. 네, 김재학 선수네요. 김재학 선수 먹혔습니다. 안타. 3루 주자 아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한 점 더 추가한 아스카론. 대타 김재학 선수가 초구를 노려쳐서 바가지성 안타를 쳐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견수 그 사이 선수였던 최태수 선수가 네. 한 번에 공을 이제 캐치를 못하면서 송구를 하면서 험보를 이제 하면서 1점까지 혼납을 한 모습이고요. 자, 대타 김재학 선수의 적시타로 한 점 더 추가하는 아스카론입니다. 타자 1순에서 오늘 2회, 4회에만 두 번째 타석인 이민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초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였지만 타자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그래도 과감한 스윙 보여줬거든요. 잘 생각을 해서 직구로 힘으로 누르는 피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주자 그렇죠. 스윙 전 최태수 선수의 직구에도 장난을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자, 주자 1, 2루. 아! 쳤습니다! 아! 넘어가진 않나요? 완전히 빛나가는 타자의 아름다운 스윙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김태진이 방향도 얘기 안 하고 어를 외친 이유가 공이 너무 잘 쭉 벗어나가는데 공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야, 펜스까지 날아가는 2타점 2루타를 날리는 이영 이민택 선수. 이렇게 두 점 더 추가하면 스코어는 9-1이 됩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김병준 선수. 대주자로 들어갔던 김병준 선수 첫 타석이죠. 타석을 맞이하는 김병군 선수. 아스카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일주일 뒤에 시합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체력적인 부담을 위해서 여기서 점수를 더 뽑고 콜드 게임으로 이길 생각도 해야 됩니다. 콜드 게임으로 이기려면 지금 점수가 2점이 더 나면 그렇죠. 끝내기예요. 그렇죠.
어, 지금도 잘 참았어요. 사실은 승부가 이렇게 한 번에 기울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조금은 이제 집중력 면에서 살짝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한 번에 와이. 기울게 됐어요. 자, 일단 스트릿 풀 카운트까지 전영준 투수가 이게 볼넷이 되네요. 자, 타석에는 오늘 삼진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남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오늘 세 번째 타석이고요. 어깨를 크게 휘두르는 루틴을 가진 선수는 맞죠? 네. 아우, 좋은 볼이네요. 좋은 볼이기도 했고 놓쳤어요? 방금 한가운데요. 아, 지금 친한 동생인데 네네 하나 쳤으면 좋겠네요. 오늘 삼진만 두 개 당하고 있는데 아, 배가 좀 부르겠어요. 삼진 많이 먹어서. 어우구요. 어? 공 빠졌구요. 주자들은 주자는? 못 움직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제가 전문 좀 해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제스처나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 캐스터 아닙니다. 본인은 이제 타고나신 거예요. 반말입니까? 아닙니다. 좀 건방지게 들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약간 이런 해설이나 이런 쪽에 발음이나 농담입니다. 이런 타고나셔가지고 농담입니다. 저는 뵙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지가 못해서. 아, 띠동갑이니까 동갑이죠, 그럼. 그렇죠. 자, 볼 카운트를 제구 볼에는 이렇게 좋은 공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금 제구가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인야구의 고질적인 문제죠. 이게 아, 자, 투수가 두 타자 연속으로 볼넷을 내주면서 지금 네. 주자가 지금 몰렸는데요. 말루까지 간 상황에서 네. 9번 타자 오성현 이 선출한테 또 뛰었는데 투수를 교체를 하는 것 같네요. 좌익수가 투수로 오셨죠. 제가 모자를 얹어 쓰고 오셨다는 네. 좌익수요? 선출 아닌가요? 아니군요. 네. 좌익수 신현성 선수가 마운드로 올라온 게 아니라 마운드에 서 있다가 네. 갑자기 들어가네요. 네, 이거 페이크인가요? 대기 선수가 있었나요, 가족이? 이번 있었군요. 김태훈 선수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지명타 유격수였던 유격수였다가 들어왔구나.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긴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레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스카론이 4회 대거 7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스코어는 9-1, 8점 차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뭐 투아웃이긴 하지만 말로로 아직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2점만 주면은 콜드패거든요. 네, 끝내기 지금 짧은 한타 하나면은 사실 끝내기거든요. 그렇죠. 투아웃이기 때문에 치는 순간 주자들은 스타트를 걸 것이고 마침 또 타석에 놓은 9번 타자 선출 오성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4회 들어서만 두 번째 타석이거든요. 볼넷으로 걸어나갔던 4회 지금 두 번째 타석 초구 낮게 제구가 되네요. 자, 투수는 유격수를 보던 김태쿤 선수가 전영준 선수를 구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수비에서 좋은 모습 여러 번 보여줬던 김태쿤 선수. 공 빠졌어요. 삼루 주자 호민.
이렇게 돼도 1점을 헌납을 했고 또 1루가 비어있다고 좀 또 서로 얘기를 하나요? 어차피 직구 그립을 배우려고 한다. 직구를 자꾸 자 이제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죠. 예. 어차피 지금 한 점 더 나면 끝나거든요 게임은. 네.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쳐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오히려 어렵게 승부하다 볼넷 줘도 다음 타자 고급진 선수. 네, 그냥 쳐라 하고 네.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쳐라 하고 네. 저렇게 집어 넣어줘야 돼요. 네. 자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족 팀. 아 이렇게. 골드 10점이 추가되면서 끝내기 안타를 치는 오성현 선수입니다. 아스카론이 가족을 11-1로 꺾고 16강 선출부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구장에서 펼쳐진 두 번째 게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